아이고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진짜 내가 요즘에 이 캐릭터 들어오는 게 너무 행복해. 솔직히 캐릭터가 너무 스펙이 좋아가지고 할 거 없으면 들어와서 템 보고 있거든요. 아 너무 좀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사온 것 같아요? 저 진짜 정말 많이 사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한 가지 알려줄게요. 메이플 스토리에는 삼신기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제가 지은 겁니다. 예, 제가 지은 거고 그 첫 번째 일신기가 크크크 장갑이야. 그 다음에 미트라 엠블렘 윗잠 036퍼고요. 그 다음 삼신기가 엠블 보조 에디공 33퍼야. 세개 다 해왔구나. 역시 형이야. 아 그럼 그럼 내가 누구야. 나 말했잖아. 내가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다고. 제가 말했잖아 여러분들 진짜.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춘자이 월드리프 아이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아케이쉐이드 나이트 숄더. 무려 23성이고요 그 다음에 윗잠 33% 에디가 865 노르금 완작 깔끔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에텍 현장은? 에텍 현장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테르넬 직접 하는 거 진짜 돈 낭비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한 2년까지도 에테르넬을 만들면 돈 낭비야. 그래서 그 전까지 쓸 아케인 쉐이드 나이트 숄더를 일단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얘가 최악치입니다. 제일 약한 친구예요 제가 들고 온 것 중에. 아 이거 먼저 보여줄게. 요것도 리플을 해왔거든요 요거. 요게 루나에서 들고 온 건데 977 에테르넬 나이트 아머를 경매장에 한 1300억에 팔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사놓고 뭐 리프 열리면 들고 와야지 약간 요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그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리프가 열려서 요거는 약간 덤으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내가 팡이 형한테 연락을 한번 했어. 내가 혹시 그 형 블래스트가 끼는 에테르넬 나한테 팔아줄 수 있냐고. 아니 팔아주겠대. 어 그래가지고 저 어 개꿀 하면서 바로 거래하자 했는데 약간 팡이 형이 약간 좀 아쉬워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블래스트를 되게 좋아하니까 팡이 형도. 아 그러면 내가 이거 안 사고 그래서 나중에 형 내 템진단 맡기러 갈 테니까 그때 컨디션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제 거래가 파기가 됐고요 여러분들. 다음 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내가 뭘 들고 왔더라? 아 미안 진짜 까먹었어. 예. 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에테르넬 나이트 팬츠입니다. 예, 원래 기존에 끼던 나이트 팬츠는 되게 이상한 거였어요. 13, 10, 10에 97이었거든? 근데 이번 기회에 아주 깔끔한 13, 10, 10에 976 정말로 깔끔한 종교록신이죠. 네, 요거를 들고 왔고요. 추업하고 작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일단 추업은 제가 임시로 띄워놓고 쓰고 있고요. 작도 일단은 첫 작은 66으로 일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작만 좀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때요? 요까지 인정? 어? 자 요거 두 개까지는 인정이죠 그죠? 자 바로 그러면 다음 세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크레드 로자리오 보조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에디공 33%. 전섭에다 4개밖에 없는 에디공 33% 보조를 춘재가 들고 왔습니다. 심지어 팔라딘은 이게 1호거든요. 팔라딘 보조는 제 1호 33%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렵게 구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리프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이틀 전인가? 이틀 전? 아마 이틀 전일 거야.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야. 아니 엘리시움에 이런 보조가 떴다 하면서 제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받자마자 바로 뛰어갔습니다. 바로 뛰어가서 이제 보조님께 나 춘잔데 그 보조 나한테 팔아라 얘기를 했죠. 네, 다행히도 만드신 분이 또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서 제 거 원래 끼던 정오 보조를 플러스 알파를 해서 네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윗잠이 지금 약간 냄새가 나죠. 그래서 윗잠을 좀 돌릴 예정이고요. 40, 49가 더 좋아요 저한테는. 팔라딘은 보공이 더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면 춘자 클라스 뒤졌죠 여러분들. 우선 1등 하려면 그에 합당한 삼신기를 한 개 더 들고 와야 됩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템은 바로 이겁니다. 아케인 쉐이드 나이트 글러브 크크크 장갑 들고 왔습니다. 심지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크크크 장갑인데 추업작이 되어 있어요. 121이 6퍼 노르금작 다 되어 있고요.
에디까지 깔끔합니다. 에디가 그 힘 오리예요. 존나 깔끔하죠. 예. 이거를 끼고 환산이 천이 올라왔어. 천이 내가. 아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 지금 에테르넬 나오는데 왜 굳이 아케인을 들고 오냐, 8세트 효과를 버리면서 까지 구매를 할 가치가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 장갑을 선택을 함으로써 얻는 게 크댐 8%였고요 떨어지는 거 존나 많습니다. 네, 힘 46, 공 11, 힘 10%, 그 다음에 힘 마이너스 1%, 올스테 1%, 세트 효과 공마 40에 보공 10%까지 다 떨어지는데, 자 이거를 환산을 하면요 힘 11% 차이야. 환산 307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크크크가 다 씹어먹어요. 크크크를 껴도 충분하다 이거지. 그래서 크크크를 들고 오게 됐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네 가지가 네 끝입니다. 요거 네 개 들고 온 비용만 그 아반떼 풀옵션 갑니다 여러분들. 예, 아반떼 풀옵션 들어갑니다. 존나 많이 들어갔습니다. 환산 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낀 거에 공채 패치 몇 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공채 패치 몇 개 해서 40, 49를 띄웠다고 치고 놀공장 했다고 치면요 요거 마약까지 요거 마약까지 찍었다고 쳤을 때 알죠? 요거 세 개입니다. 예, 얼마 나오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죠? 예, 환산 10만 1700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추가로 뭐 이제 도원경 심볼하고 이제 뭐 오디움 심볼 산다 치면 더 올라가거든요. 예, 더 올라갑니다. 예, 저거 안 하면 10만 안 넘어가나? 넘어가지. 지금도 넘어가. 어, 지금도 마약 때문에 넘어가긴 합니다. 예, 끝났어. 내가 말했잖아 이제 종결이라고. 이제 진짜 그 누가 와도 안 딸 자신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예. 제가 근데 이때까지 지른 돈이 1000만 넘어가지고 보조 이제 뜰만해. 자 환산 10만 2천 향해서 가겠습니다. 뭐야? 아 12구 40 좀 그런데. 좋긴 한데 나는 무기가 지금 12구 40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보공 하나 있긴 해야 돼. 근데 왜 40이라 생각함? 40이니까 보여줄까? 하나 둘 셋. 아 좋았다 진짜. 아 이거 어떡하냐. 잠깐만 환산해 환산. 야 소야 소 어딨어 김소. 춘자용이 찾아? 아 춘자용이 찾아? 오케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아니 아 좆됐어 진짜. 와 형 존나 씨발 뭐야? 아 좆되네 이거 좋은 거지요. 근데 팔라딘은 보공이 너무 좋아. 와 이거 개 좋은데. 아니 잘 생각해봐. 에디공33이잖아 이거 윗점 오리탈의 에디공33인거야 그니까 형이 지금 이 보조 가져온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에디공33이 1000만원 넘어가고 2000만원 이러진 않잖아. 근데 형이 만약에 12, 40을 사서 에디공30을 직작했으면 2000을 썼다니까?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를 반값에 띄워버린 거야 지금. 물론 그게 그렇게 따지면 싸게 맞춘 게 맞긴 해. 인정할게. 그치 싸게 맞췄지. 무기도 이거야 지금. 아 무기 이게. 아 근데 이거 6차 봐야 돼. 내가 계산을 해봤거든. 내가 계산해봤는데 지금 내 스펙에서 보공 200%를 더 가져와야지 또이또이가 돼. 아 형 근데 200%면은 많긴 맞아. 형 근데 지금 마약 풀마약 아니잖아. 뭐지? 풀마약 다 때리면은 일단 기본 한 50은 받잖아 그치? 여기서 마약 치고 나면 최소 50에 흑사에 보공만 있어? 템포도 있잖아. 그리고 형 또이또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200%가 아니라 100%만 받아도 40, 49까지는 아니지 40, 뭐 38에 구는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보면 형 지금 보조무기는 지금 엄청 이득을 본 거야 지금. 일단 그럼 6차를 좀 보긴 봐야겠다 그래도 그러면. 6차 무조건 봐야 돼. 그리고 형 보조 지금 존나 잘 된 거야. 보조 이거 기대값 진짜 1.5배야 쟤네 무기에. 진짜 형 이거 대박인 거야. 이거는 12, 12, 40, 에디공 30 동급인 거니까. 나 차라리 그냥 영영 안 돌리다가 무보엠 기대값 개선 좀 하든가 그때 돌리든가 해 그냥 차라리. 좀 천천히 쓰자. 이거 많이 썼네. 저건 천천히 하려고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씨 뭐야 이거. 뭐 형도 빗장구 쓴 거야 이거? 아, 좀 쓰긴 했지. 나 이제 너랑 거의 비슷해. 와, 씨, 야, 아니 크크크가 뻥튀기 존나 되지 형. 어, 이거 나 쳐놀랐어 크크크로. 와, 신경 부스 잡아야지 신경 부스.
와 개빡세네 진짜. 아니 이거는 일중마약만 받아도 10만 바로 뚫지. 그치 지금도 지금 뚜랑말랑 하고 있어 지금도. 아 일단 뭐 오케이 보조 축하해. 이거 좋은 거야. 축하할 일이야 지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아 고마워 고마워. 응 가볼게 파이팅. 아 고마워 열심히 해. 아 역시 소호가 역시 명쾌하네. 근데 대가리 갈라져 있는 걸 갖다 그냥 그대로 봉합시켜주네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는 좀 지르고 싶긴 했었는데 조금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차 한번 보고 그 뒤에 한번 고민하도록 할게요.